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직접 재배한 다육이들입니다. 직접 다육이 재배해서 이 화분은 직접 공장에서 직접 만든 공장하고 직거래해서 저렴하게 구입해온 다육이 화분이고요. 농장에 다육이가 엄청 이제 3,400병 엄청 바닥에 많이 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배한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서 우리 가게 제가 반석꽃 농장을 2,000여평 운영하면서 직접 판팔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밖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석꽃 농장에서 농사 지은 것을 9년 전에 나인에서 꽃집을 경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재배한 것을 꽃집에서도 판매하고 완주 노컬푸드 협동조합에 이렇게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심어 놓은 것을 너무나 이뻐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 시간 오늘 아침에 리치 소일을 아침에 주문한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리치소일을 아침에 20리터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초를 많이 기르는 모양입니다.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구멍 막어진 데에다가 리치소일 이렇게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격도 여쭤보고 설명을 이렇게 여쭤보길래 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리치소일 20리터는 이렇게 우리가 2만 이렇게 8천원에 판매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 2만 4천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만 8천원을 하면은 택배비 보통 5천원을 받더라고요. 택배비를 제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런 데서는 소비자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고 이제 10리터는 15,000원, 5리터는 8,000원, 그 다음에 이쪽에 0.8리터는 뭐 1,000원, 1.8리터는 2,000원, 이게 뭐 10리터, 5리터, 20리터, 50리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주문하신 분이 20리터를 주문하셨고 서비스로 이 점란을 좀 돌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농사를 한다고 하니까 농장에 많이 있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서너 주먹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농장에서 재배한 건. 그래서 이분에게 서비스로 특별히 10개를 이렇게 10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포트에 심어서 크게 되면 2,000원씩을 판매해요 원래. 그런데 이것을 제가 10개를 서비스로 오늘 넣어두려고 합니다. 염자 다육이하고 이거 니치수유를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한 10개를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제 심으시고 이제 수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수경으로도. 그래서 수경으로도 이제 혹시나 니치수유를 주문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은 내가 10분께 전화 한번 해서 이 점란을 10개를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착순입니다. 혹여나 니치수유를 주문할 때는 점란 서비스 쓰세요 하면은 제가 이것을 10개를 주실 겁니다. 10개. 그래서 하나씩 심으면 보통 이제 포트에 2,000원씩 판매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경도 하시고 제가 전에 유튜브에 냄비에 심어서 이쁘게 이렇게 크는 모습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이 냄비. 냄비에 물구멍 막어진 데에다가 이 점란을 심었습니다. 점란을 한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잡아서 안 떨어지죠. 그만큼 그 뿌리가 이제 뻗었습니다. 물구멍은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점란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10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로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어볼 것은 노즈마리 허브. 노즈마리 허브가 굉장히 좀 큰 사이즈죠. 이게 화분이 8치 화분인가요? 8치, 9치 화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노즈마리 허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 물구멍 막어진 데에다가 니치소일을 써서 심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심어보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요. 모든 식물이. 그래서 노즈마리 허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노즈마리 허브는 집중력, 기억력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노즈마리 허브는
이렇게 건드려야 이렇게 쓰다 살 건들고 쓰다듬으면 향이 납니다. 이 향이 이렇게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통 있는 분들은 이 로즈마리를 이렇게 살 해서 집안에 향을 자주 맡아보면은 두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허브 식물이죠.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공부방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좀큰 것들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놓아서 공부할 때 아이들 향을 맡으라고 집중력, 기억력, 두통, 스트레스 완화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방에다 오래 놓으면은 이게 도장을 해요. 그러니까 베란다 쪽에 하나, 공부방에 하나 해서 3, 4일 간격으로 교호로 바꿔주면은 경장이가 짱짱하게 장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게 로즈마리를 사간 분들이 거의 많이 죽입니다. 죽이는 원인은 첫 번째로 물 관리, 두 번째로 마른다면은 분갈이. 어느 정도 크면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안 해서 죽는 경우가 많고 뿌리가 꽉 절어 있는데 영양분도 없고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어 죽어요. 물, 분갈이, 햇빛, 통풍. 햇빛도 중요하고 통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두통 있는 분들은 너무 큰 것들 로즈마리를 이렇게 똑똑똑 끊어요. 또막또막 이렇게 또막또막 끊어가지고 말려요. 말려가지고 버즈 같은 데나 망 같은 데 싸가지고 벽에 밑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숙면을 취합니다. 잠도 좋고 여러 가지로 숙면을 하고 또 기분 좋게 상쾌하게 두통 스트레스 완화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 로즈마리 허브를 찌개 끓일 때 생선 비린내 따가지고 위에다 놓으면 됩니다. 찌개 끓일 때도 넣고 그 다음에 생선 튀길 때도 넣고 허브차 말른 것만 허브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따가지고 씻어서 이제 녹차처럼 뜨거운 물을 컵에 넣어서 이게 넣어서 딴 것을 넣어서 우려서 바로 마십니다. 허브차예요. 로즈마리 굉장히 유익한 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심는 방법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먼저 심는 방법을 하기 전에 좀안 좋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 나는 이 로즈마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앞에 보십시오. 이 죽은 가지가 있잖아요. 이 죽은 가지를 그대로 심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죽었나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 이렇게 죽은 가지를 안 끊어주고 그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끊어주세요. 죽은 가지를 끊어주시고 불필요한 가지를 또한 로즈마리 이렇게 끊어주세요. 정리를 먼저 하고 심고 정리해도 되는데 심기 전에도 한번 하고 심어놓고도 하고 자 이것도 내가 봄에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리를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파리도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따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이렇게 우리 정원이나 공원에 가면은 이쁜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정원에 공원에 가서 가지치기를 안 하고 내 방에 치워놓으면은 보기가 흉합니다.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나무들이나 식물들 정리하고 이렇게 손질할 때에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내 자신을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집, 쓴뿌리, 안 좋은 것들, 나무 안 좋은 것 정리하듯이, 가지치기 하듯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교만, 고집, 아집, 쓴뿌리를 가다듬고 잘 다듬어서 좀 성숙한, 보기 좋은 나무가 보기 좋은 것처럼 값어치 있는 것처럼 분재가 큰 나무들이 값어치 있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좋은 나무들, 멋있는 나무들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거는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뭐냐 병충해도 관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집, 아집, 쓴뿌리, 교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닌가, 좀 귀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작물들도 귀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잘 가다듬고 잘 억제하고 절제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해서 성숙한 우리 인생 삶이 끝까지 그 평생을 그리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워서 자기의 또한 아까 안 좋은 것들은 잘 정리를 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자기 가정이 발전되고 사업장이 발전되고 직장이 모든 삶이 발전되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 분갈이하는 모습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이 막어진 화분에다가 니치 소유를 항상 제가 20개는 최하로 3분의 1은 넣어주세요라고 했죠. 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니치 소일이 자, 이렇게 수분이 조금 먹으면은 초콜릿 색깔, 커피 색깔로 이렇게 변해요. 수분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니치 소일, 아니 노드마리 허브가 좀 큰 8지 9지라 지금 5분의 3 정도 됐나요? 한 3분의 1은 넘었죠. 이 정도 하고 니치 소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노즈마리를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심기 전에 정리를 했고, 좀 크죠? 좀 큽니다. 큰 것을 조금 우리가 흙이 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뽑아서 조금 바닥에다 이쪽 깔고 흙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통 두드려야 됩니다. 너무 저기 안 뽑아질 수도 있으니까 큰 것들은 항상 옆에도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큰 것들은 살살살 두드려줘요. 손으로 때려도 되는데 손이 너무 저기 하면은 이렇게 통통, 이게 오래 되면은 뿌리가 이런 데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때려 떨어지면은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좀 빠졌는가 봐요. 이렇게 빠졌는가 보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빠졌죠. 예, 빠졌으니까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덜어내겠습니다. 이 흙이 다 들어가면은 너무 위로 올라올 것 같고 니치 수일이 좀 너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하로 이 제가 지금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흙을 조금 털어내겠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흙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올려서 자, 위에도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니치 소일을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 눈짐작으로 안 재봐도 그러니까 니치 소일을 조금 더 좀 흙을 걷어냈기 때문에 니치 소일을 이 정도 더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그대로 자 우리가 이 상태 오케이 딱 얼추 딱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깊은 듯 하기도 한데 지금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하면서 조금 깊은가요? 약간 이 니치 소일을 조금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짐작으로 했는데 조금 밑으로 너무 가면 안 돼서 스무드 때까지 하기 위해서 니치 소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니치 소일을 이놈 쓰다마는 거 쓴이라고 하도록 합니다. 자, 니치 소일이 다른 거 다 하고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저기 하고 가상하고 뒤에를 니치 소일을 부족해서 20리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니치 소일에 조금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은 화분에 헐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상으로 자, 빈자리를 빙드라미 이것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상으로 꼭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제키고 니치 소일을 넣어줍니다. 굉장히 니치 소일이 좀 들어가죠. 화분이 엄청 크니까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쭉 이렇게 해서 손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좀 들어가죠. 이렇게 가상으로 노즈마리가 건드니까 향이 엄청 좋네요. 향이 엄청 좋아요. 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얼추 지금 다 심어졌죠. 니치 소일을 조금만 눌렀더니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이 용기의 3분의 1을 감안해서 주면 됩니다. 서서히 그러면 이렇게 커피색이 진한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 크기면은 물을 흠뻑 주고 나서 혹시나 어떻게 물을 주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파봐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했을 때는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꼽아봐서 물이 묻었나 안 묻었나 그런 관찰을 해주시고 흙을 보고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너무나 바짝 말라면은 생기가 없어 보이고, 이 각도가 보통 각도가 모든 식물 평균적으로 30도에서 45도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르게 되면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쳐져요. 근데 이제 이런 노주말이나 뭐 율마 그런 허브들은 물을 한번 빼먹으면은 싱싱한 것 같은데도 한번 빼먹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율마나 이런 노주말은 그런 걸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오늘은 대형 큰 노주마리 허브를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